안녕하세요. 영화감독 이채입니다. 영화 시나리오를 쓰고 독립 장편 영화 두 편을 연출을 했는데 후반 작업에 관련된 투자와 배급 그리고 극장 개봉의 문턱이 너무 높아가지고 좌절하고 말았습니다. 유튜브로 저희 영화 시나리오와 저희 영상 세계를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기 위해서 유튜브를 시작하게 되었는데 망했습니다. 뭐 한 번 망한 것은 아니고 여러 번 망했습니다. 그때그때마다 이제 좌절이 왔고 절망이 왔는데 지금껏 많은 시간과 투자를 했어요. 근데 무엇보다 마음이 무너져 내려 정말 마음고생이 심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정신을 차리고 보니까 여기서 끝을 낸다면은 아무것도 하지 못한다는 성공한 사람들의 유튜브 영상을 보고 또 여러 책들의 교훈을 얻어서 다시 한번 유튜브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이 책은 제가 유튜브를 여러 번 망하면서 겪었던 경험들이나 유튜브를 하면서 내 자신이 무엇이 잘못되었고 나의 유튜브가 어떤 방향으로 가야 하는지를 조금 깨달은 점이 있어가지고 삶으로부터 오는 그 수많은 지혜를 여러분들과 공유하고 싶어가지고 이 책을 쓰게 되었습니다. 뭐 저 역시 유튜브로는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유튜브 컨설팅으로 많은 사람들이 공감하고 또한 방향을 잡는 것을 무엇보다 정확히 보았기에 그 길을 안내하고 공유하려고 합니다. 그럼 부끄럽지만 저의 책을 끝까지 읽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첫 번째 목차로는 나의 첫걸음, 유튜브는 왜 하는데? 라는 목차의 첫 번째 제목이고요. 유튜브는 왜 하는데? 이 책의 제목입니다. 왜 책 제목을 유튜브 왜 하는데? 라고 지었냐면 유튜브를 하시는 모든 분들이 자신에게 이렇게 묻고 고민하는 분이 많지 않더라고요. 무엇보다 내가 유튜브를 하는 이유는 남들이 하니까 뭐 나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뭐 지금 시대는 유튜브를 꼭 해야 해서 아니면 뭐 재미있을 것 같아서 내가 하고 있는 일을 알리기 위해서 뭐 내가 좋아서 내가 기가 막힌 콘텐츠를 알고 있어서 뭐 그도 아니면 성공한 유튜브들을 보면 나도 잘할 수 있을 것 같아서 뭐 나는 편집을 잘해서 나는 돈이 많아서 나는 돈을 벌어야 해서 아니면 뭐 회사 때려치고 유튜브로 성공한 친구나 지인을 보게 돼서 또 유튜브로 돈을 많이 번 사람들을 보게 돼서 또 유명해질 수 있어서 유명해지고 싶어서 남들 다 하는데 나도 해야지 남들 다 하는데 내가 왜 못해 뭐 등등 여러 가지 많습니다. 정말 다양한 대답들을 볼 수 있는데요. 대부분 이분들의 유튜브 채널을 보게 되면 자신들이 좋아하는 영상으로 가득 들어차 있더라고요. 그렇게 시작해서 많은 영상들을 업로드 하셨더라고요. 통일성도 없고 일관성도 없고 통일성이 있다면 재미없고 일관성이 있다면 여전히 재미가 없더라고요. 영상 편집 자체가 늘어지고 촬영 자체가 통으로 되어 있거나 무엇보다 무엇을 말하려고 하는지 영상의 주제가 너무 철학적이거나 두리뭉실하거나 애매모호하거나 이게 무슨 영상이지 하는 의문을 갖게 되더라고요. 성공한 유튜브 콘텐츠를 따라해서 촬영한 영상들도 있는데 그런 영상들은 이제 촬영 자체가 조명 자체가 등장하는 배우들이나 이제 소품 미술 등 뭐 복잡하고 어수선하더라고요. 뭐 저 역시 그랬습니다. 근데 유튜브를 해야겠다고 의지와 각오가 아주 남달랐죠. 특히 저는 아주 불타올랐어요. 해서 그냥 막 무조건 닥치는 대로 촬영하고 닥치는 대로 컨셉을 잡아가지고 업로드 올리고 지인들에게 좋아요와 구독을 막 강요하고 제가 아는 지인들이 제 영상을 보면서 미친놈이라고 했습니다. 정말 미친놈이라고 말할 정도로 무지막지했습니다. 무지와 무식으로 가득 들어차 있었는데 나만의 세계에 빠져가지고 허우적거리고 있는지도 모르면서 그냥 내 폼에 쩌들어 있었어요. 촬영이든 편집이든 의상이든 자극적이든 드라마적이든 그냥 내 방식에 꽁꽁 얼어붙은 한강 뒤로 고양이가 걸어가듯 저는 그냥 살얼음판을 걷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살얼음을 직시하지 못했고 내가 걷고 있는 길이 살얼음판인지 날씨가 겨울인지 체감 온도가 추운지 더운지도 모르면서 그냥 유튜버가 돼서 유명해져야겠다고 무작정 달리기만 했습니다. 나의 영화 시나리오와 내가 연출한 영화를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줘야겠다는 그 개똥 철학으로 밀어붙였죠. 결국 저는 지금 생각해보면 세상을 향한 복수심에 가득 들어차 있었던 거예요. 자신감이 넘치면 복수심으로 전이가 되는데 그런 상태는 본인 스스로가 모릅니다. 이미 눈이 멀고 귀가 다쳐버렸기에 보지도 듣지도 못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피드백이라는 것은 누군가에게 나의 단점이나 내가 보지 못한 것들을 내가 놓치고 있는 것들을 3자 입장에서 분석해주는 건데 무엇보다 내 속에 내가 빠져있으면 도움을 주려고 하는 모든 분들의 피드백 들을 수가 없고 또 들리지 않더라고요. 또 들으려고 하지도 않아요. 듣는 척을 하거나 듣길 바란다고는 하지만 들리진 않습니다. 이미 나는 내 갈 길이 정해져 있기 때문이죠.